가까이 있잖아. 오, 붙잡았어요. 이걸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죠. 오늘 붙잡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관심사가 많은 주제인 게 국내 탈모 인구가 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뭐 다섯 명 중에 한 명 정도는 그렇네요. 탈모라는. 왜냐면 어린이들 빼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네. 우리나라 이렇게 탈모 인구가 어쩌다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없던 것이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니고요. 네. 사실 예전부터 많았는데 과거보다 외모에 더 관심을 우리가 갖게 되다 보니까 탈모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탈모는 단순히 숱이 빠지거나 또는 빠진 상태로 그 두피가 비어 보일 때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네. 그 원인은 한 가지 원인이 아니고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그 원인이 뭔가 진짜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머리카락이 빠져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이제 볼 수 있는 탈모가 이제 유전성으로 빠지는 남성형 탈모증, 여성형 탈모증인데요. 예, 예. 남자에게서 어떤 비슷한 형태로 빠진다고 해서 남성의 어떤 형태가 보이는 탈모증. 그리고 여성에도 어떤 비슷한 형태, 모양으로 빠진 경우를 우리가 여성형 탈모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제가 그림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네, 볼까요? 네, 남성형 탈모를 우리가 1단계부터 7단계로 나누는데. 네, 네. 짜잔. 자, 1단계부터 3단계는 영어의 알파벳 모양으로 이렇게 M자 모양으로 빠지거든요. 네. 소위. 예, 이런 모양이 이제 가장 흔한 탈모가 되겠습니다. 예, 예. 1일 때 좋았는데 사실 제 주변에도 선배들 보면 남자 나 어떡하냐 나 여기 요즘 이렇게 타고 올라간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너 그거 많이 올라갔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박찬민 아나운서는 오늘 일부러 안 M자... 보여주려고 앞머리를 내린 아니에요. 거예요. 저는 M자는 아니고 네. 그냥 저는 머리 그 카락이 간으로. 나도 그래 진짜. 수치 없다기보다는. 수치 없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가늘어서 이제 고민. 그게 어쨌든 가늘어진다는 게 빠진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뭐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죠. 자 지금 M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이런 게 이제 우리 남성형 탈모의 어떤 전형이라고 본다면 이게 그러니까 유전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을 때 이렇게 M자형 탈모가 많이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네. 유전자는 그 부모님께 우리가 태어날 때 물려받지만 그 탈모 발생에는 또 한 가지 원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한데요. 네. 바로 DHT라는 남성 호르몬입니다. 이 DHT는 사춘기 이전에는 우리 몸에 아주 낮은 상태로 있다가 사춘기가 되면서 그 DHT가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남성형 탈모는 사춘기 이후에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남성형 호르몬, 남성형 그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면 탈모가 오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와 함께 어떤 유전적인 게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다음 그 4, 5번 단계 있잖아요. 네. 왠지 어떤 모양일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 2, 3 딱 봤을 때 이 모양에서 여기 올라가면서 이제 여기에 또 생긴 그림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저는 왠지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볼까요? 네. 짠. 아, 그렇죠. 이제 부위가 넓어지고 있어요. 올라가면 이제 4, 5단계는 이제 C자 모양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더 진행돼가지고. 아, 이게 진짜 C자 모양이구나. 야. 6단계에서 7단계까지 가게 되면 이제 U자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성형 탈모증은 C나 M이나 U자 모양으로 비슷한 형태로 빠지거든요. 아니 오늘 최지혜 원장님도 나오셨는데 우리가 이제 탈모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머리를 감아서 많이 빠지거나 뭐 베개에 일어났더니 막 많이 빠지고 이런 경우에 이제 느끼는데 그걸 혹시 두피에서도 탈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나요? 그럼요. 예.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성장 시 머리를 감고 났는데 청결함이 아니라 불쾌감이 느껴진다거나. 감았는데? 네. 또 감고 났는데 더 가려움이 계속 증가된다거나. 그리고 평상시에 머리카락이 빠져야 될 양보다 급격하게 많아지는 양이 며칠 동안 계속 간다거나. 그리고 평상시에 두피에 자꾸 손이 올라가서 긁는 분들이 있어요. 긁는 분들. 간지러우니까. 이런, 네, 맞아요. 이런 분들은 탈모의 증상의 시그널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한번 탈모의 증상이 있는 건 아닌가 하고 한번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남성형 탈모는 이제 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여성형 탈모의 경우는
선생님 약간 그림이 좀 무서운데. 가르마가 붉어지네. 아, 그 얘기인 건가요? 아, 네, 아, 네. 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여성들은 남성과 다르게요. 네. 이 헤어라인은 유지가 되고요. 네. 그 소위 말해서 소갈머리. 네. 이 정수리가 이제 비어 보이는 여기 형태 됩니다. 위에가? 그래서 네. 여성형 탈모증도 남성형 탈모증과 마찬가지로 네. 유전자에 발생하기 때문에 자자손손 유전이 되는 질환이고요.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저절로 좋아지진 않고 꾸준한 치료를 해야 탈모 진행을 최대한 늦출 수 있습니다. 이게 점점 그 넓어지네요, 그죠? 그 간격이 좀 넓어지는 거죠. 예, 넓어지네. 그 저도 주변에서 이제 선배님들 또 이렇게 주변 엄마들 얘기 들어보면 자꾸 가르마가 굵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가늘었던 가르마가 점점 이게 넓어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넓어진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항상 이렇게 보고 어디 좀 빈데 없나. 그쪽으로 가려야지. 그러니까 예, 그건 이제 스타일링의 문제인데 문제. 이게 빈 게 보이면 이제 너무 속상하잖아요. 속상하지. 근데 이게 비단 뭐 어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남성의 M자형 그리고 이렇게 여성은 소갈머리 네. 이렇게 알아봤는데 그건 이제 유전적인 거고.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탈모도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궁금해요. 네. 과도한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머리에 동전 모양으로 동전이 한 개나 뭐 여러 개가 이렇게 구멍이 발생하죠. 네. 그걸 원형 탈모증이라고요. 또 두피에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면 또 지루성 피부에 의한 탈모도 생길 수 있고 최근에도 과도한 다이어트 한다든지 그리고 또 빈혈이 있으면 또 탈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나이가 들면 특별한 그 이유도 없이 쭉쭉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가끔 샴푸를 하다 보면 막 몇 가닥씩 막 빠져요. 후두둑이야, 후두둑. 네. 좀 어머니가 좀 걱정을 좀 하시긴 하겠는데 저희 외할아버님께서 아까 그 7번 단계 그래서 잘 안다고 하셨구나. 네. 좀 이게 유전적인 요소가 좀 저에게도 있지 않는가 해가지고 좀 걱정은 좀 많거든요. 네,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또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요. 남성형 탈모가 여성 탈모가 그거와 상관없이 또 노화가 되면 모발이 누구든지 좀 가늘어지고 또 숱이 줄어든 듯한 현상이 보이고요. 그러면 두피가 들여다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흰머리가 늘어나면 두피가 하얗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마치 이 두피가 탈모처럼 탈모가 된 것처럼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피부로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또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예방을 못했다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뭐 이러면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또 궁금한데요. 네. 네, 남성의 경우에는 그 탈모를 유발하는 그 DHT 호르몬 그 호르몬을 방해하는 성분의 약품을 이제 사용하면 도움이 되고요. 네. 여성은 그 약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미녹시딜 성분 위주의 약품이 효과적입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약물은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비록 효과가 있더라도 이걸 중단해버리면 그치. 다시 약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탈모가 되고요. 만약에 탈모가 많이 진행된 경우다. 그런 경우 약물 치료가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모발 이식이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발 이식도 이게 심고 나면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일단 심고 난 다음에 1개월에서 3개월 뒤에 이식탄들이 빠지고 4에서 6개월이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 새로 자라기 때문에 1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 최대한의 결과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모발 이식은 1년 농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게 기다리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알려드릴 두피를 건강하고 깨끗하게 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샴푸 전에 빗질을 해주는 겁니다. 네. 전에요? 네, 샴푸 전에 빗질을 해주는 건데 또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먼저 빗질의 빗의 선택이거든요. 네. 근데 먼저는 빗질을 왜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네네. 샴푸 전 빗질이 두피의 잔여 물질을 없애고 모발의 결을 정리해줘서 거품이 잘 나게 도와줍니다. 예. 그러면서 당연히 샴푸의 효과는 배가시켜주고 두피의 혈액순환을 도와서 두피의 모근의 영양이 충분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유효할 부분이 뭐냐면 빗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빗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빗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나 또 이렇게 빗살이 이렇게
새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로 이제 두피를 너무 심하게 자극하다 보면은 오히려 거의 긁는 거죠. 네, 긁는 거죠. 그렇게 되면 두피가 오히려 염증이 있거나 네. 열증이 있거나 민감한 분들은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본체도 나무이면서 예, 빗살도 나무인 게 두피를 자극했을 때 자극도 최소화되면서 샴푸 효과를 배가시켜 주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다 비슷비슷해 보이거든요. 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이렇게 네. 빗살이 나무인 게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슷비슷하다고 잘 모르니까 그러면 네. 신성 씨 머리를 그 쇠로 긁어 한번 아니 지금 머리 예쁘게 만들었는데 그걸 긁어. 아니 이거 아니 모른다고 그거 애견용 아니에요? 애견용. 털갈이 같은 이게 지금 샴푸 전이죠? 그러니까? 네네. 네. 샴푸하기 전에 약 1분 정도만 여기 보시면은 귀 옆에 귀 이어 포인트 이쪽으로 백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예. 네. 혈이 있는데 모발의 결 반대 방향으로. 아. 반대 방향으로. 밑에서 위로? 네. 밑에서 위로. 가운데를 향해서. 아. 네. 지우개 정도 지우는 힘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이제 우리가 하던 앞이기는 한데. 네. 네. 이렇게 부위별로 네. 옆에는 이렇게 돌리셔서 위에 밑에서 위로 밑에서 이래 모발을 사실 결 반대 방향으로 하시면 네. 우리가 피부 관리하는 거 생각해 보면 항상 그 지구의 중력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션도 이렇게 위로 바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머리카락도 어쨌거나 네. 계속 이렇게 쳐져 있으니까 맞아요. 한 번쯤은 이렇게 빗어주는 것도 네. 얘가 이렇게 쳐져 있는 결을 한번 싹 세워주는 느낌도 나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어떻게 좀 시원하신가요? 시원해요. 아, 혈액순환. 혈액순환 오는 거니까요. 아니,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네. 아니, 아니 네. 그 약간 혈색이 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까부터 굉장히 궁금한 게 저 빨간 빛 있잖아요. 네네네. 저거 저희 집에도 저거 비슷한 게 있거든요. 이렇게 말랑말랑한 게 실리콘처럼 된 거. 암막이 아닌가요? 요게 이렇게 통통통 치면 좋다고 샴푸하고 나서 네. 그건 안 하세요? 네, 이거를 이제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가 평상시에 이걸 되게 많이 쓰시거든요. 네. 네. 회원님들이 많이 쓰시는데 두피가 건강하지 않은 지루성 두피염이나 염증이 있거나 민감한 두피에 사용했을 때 오히려 이게 자극이 돼서 두피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두피 상태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너무 자극적인 오히려 자극이 되는군요. 네, 자극이 돼서 좋지 않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을 권면합니다. 전 약간 모양 보고 네. 그 어렸을 때 저 그 이발소에 가면은 머리 감겨줄 때 샴푸해서 저걸 막 이렇게 긁으셨거든요. 저 약간 그런 건 줄 알고. 그러니까. 네. 그런데 우리 선생님께서 열심히 빗어주셨으니까 네. 이번에는 이제 감는 법. 예. 어떻게 감는지. 직접 감아보나요? 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두피를 건강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법 두 번째 투투투 샴푸법입니다. 투투투요? 투투투 샴푸법? 네.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 샴푸법 예. 제대로 좀 알려주세요. 네, 직접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할게요. 우리 어머니 평소에 네. 머리 감으실 때 저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네. 네네네. 먼저 머리를 이렇게 감아요. 네, 이렇게 감으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머리카락에만 물을 묻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우리는 두피를 감을 거기 때문에 네. 두피 쪽으로 충분히 네, 아, 속에까지 네, 완전히 네, 적셔라? 네, 우리가 배추혈이듯이 두피까지 충분히 이렇게 적셔주는 게 좋고요. 2분 네,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그... 네, 2분 정도 충분히 두피까지. 네. 네. 저 어때 좀 시원하신가요? 예, 너무 시원해요. 아, 예. 네, 충분히 더 이렇게 더 적셔주시면 될 것 같아요. 툭 이렇게. 아, 완전히 네, 적시는 완전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두피까지 적셔주시면 그렇죠. 좋습니다. 결국 샴푸의 목적은 머리카락을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피를 이제 그렇지. 세척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아. 그렇죠. 좋습니다. 네, 샴푸의 양은 네. 네. 충분히 샴푸 어느 정도요? 500원짜리 동전만큼 하시면 되고요. 모발의 기장에 따라서 조금 샴푸의 가감? 양은 조절하시면 돼요. 네. 네. 선생님 네. 이거를 네. 비비나요 먼저요? 네. 아니면 손으로 충분히 이렇게 서로 네. 이렇게 비벼 주신 다음에 비벼서 거품을 낸다. 네. 여러 군데 문질러 주시고 네. 그 다음에 비빈 다음에, 네. 다음에 여러 군데 네. 네. 후두부까지 네. 후두부까지 충분히 적셔서. 네. 그치, 거품을 안 내고. 근데 평소에도 그 저렇게 하셨으면 잘 하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손톱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손톱으로 이렇게 긁으시는 분들은 두피를 자극하고 예민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지문을 이용해서. 하...
네, 지문을 이용해서 지우개 정도 지우는 힘으로 충분히 두피 전체를 문질러 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많이 네, 후두부까지 네, 샴푸 충분히 할 때 기회는 이때다 하고서 이제 그동안 간지러움을 참았던 데를 네. 나는 샴푸를 한다는 마음으로 이제 시원해져서 근데 그거는 안 되는 거네요. 네, 네. 네. 네 뒤쪽. 뒤쪽. 네, 뒤쪽. 뒤쪽까지 지금 엄청 샴푸가 네. 잘 되고 있어요. 네. 야. 지금 거품이 장난이 아닙니다. 네. 평상시에 거품이 안 나시는 분들은 세정을 두 번 하는 게 좋습니다. 유분이 높으신 분들은 한 번 하고 나서 다시 한번 하시면 훨씬 잘 감기지. 네, 훨씬 더 잘 감기죠. 네. 근데 선생님, 일단 일반 샴푸도 있지만 또 탈모 방지 샴푸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탈모 방지 방 이게 두피 타입에 맞춰서 유분이 높으신 분들은 유분을 잘 제거되는 샴푸를 쓰시거나 민감하신 분들은 민감한 샴푸를 쓰시거나 비듬이 많으신 분들은 비듬용 샴푸를 선택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효과가 더 있나요? 탈모 방지 샴푸? 네, 탈모 샴푸라고 알려진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그 약물요법에 비하면 많이 약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탈모 샴푸의 그 성분보다는 저는 그 자신의 두피 타입에 따라서 지성 두피용 샴푸를 쓰시든지 아니면 중건성 두피용 샴푸 등을 골라서 사용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치? 생각합니다. 네. 내 두피 타입에 맞는 샴푸를 고르시는 게 자, 일단 한번 세척을 해냈고요. 새로운 물로 네. 한 번 더 헹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말 깨끗하게 헹궈내야 돼요. 네. 네, 2분 동안 헹궈내시면 됩니다. 2분? 2분이요? 네, 그리고 마지막 물은 좀 차가운 느낌의 물로 아, 시원하게? 네. 그래 두피 열감도 좀 내려가고 두피도 좀 탄력이 있어집니다. 아~ 네, 충분히. 네. 충분히 2분 하긴 정도? 우리도 세수할 때 약간 마무리 이렇게 비누 씻어낼 때 약간 시원한 물로 하는 맞아요. 게 모공이 안 닫히니까 그렇죠. 열려 있잖아요 너무 뜨거우면 와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예. 물통이 거의 안 나와요 오, 깨끗하게 와, 깨끗한 물이에요 진짜 모든 과정이 끝났고요 네. 네. 볼까요? 여기에도 되게 깨끗해진 느낌이 있거든요 아까 그 각질 같은 그러고요 싹 씻겨졌는데 아주 깔끔해졌네요. 건강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네. 머리 빨갰던 부분들도 조금 없어진 것 같고. 좀 완화된 부분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샴푸를 해야? 제대로다. 아, 지금 머리까지 다 말리셨는데 어떠세요? 시원하시죠? 네. 어, 예. 집에서는 제가 이렇게 예. 뭐 저기 뭐 투투투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오늘요. 예. 그냥 뭐 한 5분 안에 모든 게 다 끝날 수 있도록 항상 했는데 오늘 해보니까 네.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네, 네. 맞는데